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픈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가수 임재범이 부른 사랑보다 깊은 상처입니다. 유소환 기자 자리했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가수죠.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선곡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노래 제목과도 연관돼 있지만 가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이 부분이 딱 맞아서 선택했는데요. 은평구 세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소식 기다려왔는데요.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장승배기역 사거리에도 약수맨션 상거리에도 서부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됐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다른 데로 전철 타고 다른 데로 가기도 좋고 마을버스 안 타고 나가는 것도 좋고 어쨌든 뭐 이 동네에 전철이 들어온다 하면은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저희로서는 당연히 좋은 감정이 있죠.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바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서부선의 경제성,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1.05로 나타났고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선 기준 0.5 이상인 0.617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서부선은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고려한 종합평가 결과가 사업 타당성 기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부선 사업 추진할 때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사업 방식을 검토하게 됐는데 서부선은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로써 서부선은 2000년 계획 수립 이후 20년 만에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하는 서부선 남부 연장안은 빠져 있습니다. 서부선과 신림선을 연결하는 이 안은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의 확정 고시가 있은 뒤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밟게 됩니다. 서부선 남부 연장 사업은 서울시가 작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으로서 사업 타당성 심사와 같은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이번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한 만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조하여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후 시는 2023년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해 그해 착공하고 2028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선은 6호선 세절역에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연장 16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됩니다. 이 구간을 현재 지하철로 다니면 최단시간 기준으로 1회 환승에 36분 걸리는데 서부선이 완공되면 현재보다 14분 단축된 22분이 소요됩니다. 네, 개통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교통 소외 지역인 서남권 그리고 서부권을 잇는다는 점에서 즉 서울의 지역 간 균형을 잡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을 또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부분, 교통이 사회적 인프라 측면보다는 복지적 혜택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쪼록 준비된 계획이 차근차근 뒤따라 우리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